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 얼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수원의 도경천원사예요. 오늘은 호랑이띠로의 운세를 말하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올해 경자년에 재살이 끼어 있습니다. 재살이 끼어 있다 보니 올해는 많이 부대낄 수가 있고 금전적으로도 손재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시고 올해 호랑이띠 잘 넘어가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독한 기운이 많이 생기는 호랑이 달빛 아래 용맹이 있으며 자기 일에 대해서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남해를 갖다가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으로다가 움직이는 성향이 많죠. 이 일을 진행하고 보면 돈에 재물도 모든 게 다 손재를 볼 수가 있는데 호랑이 때는 돈에 집착이 너무 많아서 투자도 잘하고 벌리기도 너무 잘하고 나만의 끼만 움직이는 게 호랑이띠예요. 그래서 호랑이띠는 장돌백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내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게 많다 보니 돈에 집착도 많지만 남의 말을 갖다 쉽게 잘 들어서 그게 고생도 많고 재물의 금융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는 절대로 안 돼요. 내 문서를 갖다가 손재를 보면서 거기에 투자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하지 마시고 사기당할 일이 있습니다. 간제의 송사에 오고 갈 일도 있고 소송에 걸려서 많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는 문서에 도장 찍을 때 꼭 확인하시고 계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금전에 손재받던 기분에 업이 돼서 잘 받았다고 업이 돼서 거기에 서류에 잘못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나한테 굉장히 손재가 많겠죠. 꼭 확인하시고 사람을 꼭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인을 갖다가도 내가 얘기를 하면 올해 직장인은 옮긴 확률이 많아서 승진할 확률이 많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 그거를 못 이기고 내 스스로 승진할 걸 갖다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운이 있다 보니 그거는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될 수 있으면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거를 정확히 자리가 좋은지 판단을 하고 꼭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가 더 훨씬 좋은 해니까 될 수 있으면 옮기지 마시고 그 자리를 꼭 지켰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님께서 밀어주시면 올해 학생들은 좋은 성적으로 인하여 좋은 대학교에 갈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 취업도 될 수가 있고 내 꿈을 갖다가 펼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성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자손들을 꼭 밀어주세요. 밀어주시면 자손이 높이 먹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 정말 문서로다가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문서는 이동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이니 부동산 이익을 갖다 볼 수도 있겠지만 손해볼 일도 많으니 그거는 꼭 참고하시고 호랑이띠 35살에 대해서 47살에 대해서 올해 이성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배우자가 머리가 아플 일이 많아요. 머리가 아플 일이 많으니 내 가정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버리고 인간의 이성 문제로 인하여 내 행복을 찾는다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 그걸 꼭 명심하시고 이성 문제로다가 머리 아프지 않게끔 올해 한 해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3살은 직장으로 인하여 취업이 되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으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취업이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 꼭 밀어주시고 59세에는 사업으로다가 운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으로다가 업종을 바꾸면 굉장히 안 좋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 사업에는 재물의 운이 대박 날 일이 있으니까 인간의 기운으로 인해요. 사업이 더 번창하고 거래처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꼭 그걸 참고하시고 하는 일에 계속 지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해? 장난기 웃음방. 아들 노래 좀 웃잖아. 웃으라고. 힘들어도 웃으라고. 나 힘들어 진짜. 개구장 인기가 있어서 그래. 그거는 예. 아, 그럼요.